용량은 적재량은 3,500리터다. 양석이는 혼자 껐었고요. 배관도 수대로 다 교환을 한 겁니다. 보면은 살수는 버튼이 간단해요. 두 개예요. 앞살수, 뒷살수인데 뒷살수는 자연살수고요. 앞살수는 고압으로 가능하다. 키로수 보시면 주행거리 26만 탔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성국입니다. 오늘은 살수 공장에 왔고요. 왜 왔다 가면 3.5톤 18년식이에요. 18년식인데 저희가 카고 있었어요. 카고인데 올 스텐으로 해서 살수차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탱크는 3,500리터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반사틀에 깨끗하게 붙여서 더욱더 돋보이게 보여드렸고요. 여기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용량은 적재량은 3,500리터다. 양석이는 혼자 껐었고요. 배관도 수대로 다 교환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솔레이브 밸브 앞에는 고압으로 가게끔 솔레이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앞부분 보면 양쪽이 크게 나온 게 있고요. 이 호스 조그맣게 물 뿌려드리게끔 저희가 호스 배관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뚫어서 만들었습니다. 실내는 지금 세차전인데 세차를 깨끗하게 할 거고요. 실내는 뭐 담벼락 폈는지 천장이나 이런 게 깨끗한데 다 먼지가 좀 있어가지고 이 먼지 같은 것도 실내 클리닝으로 해서 완료를 할 겁니다. 보면은 살수는 버튼이 간단해요. 두 개예요. 앞살수, 뒷살수인데 뒷살수는 자연살수고요. 앞살수는 고압으로 가능하다. 키로수 보시면 26만 탔어요. 26만. 주행거리는 26만 탔고요. 여기 보면 양쪽에 오리발 큰 거 들어갈 수 있게 오리발 큰 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살수할 수 있는 오린. 여기 보이시죠? 오린 같은 거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네, 빼놓을게요. 여기다 빼놓아서 도색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설명해 드릴 거고 펌프, 혼다크 펌프 사용 설명서 여기 보관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되어 있고요. 시트는 직무 시트인데 저희가 가죽 시트 레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차는 세차만 하면 완벽하게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구함을 여기 중간에 남아서 활용을 해서 공구함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차수 일할 때 필요한 물품이나 자재 같은 거 이쪽에 실으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은 호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를 열고 공간 보시죠. 넉넉하죠? 요 부분에다 살수 빠른 호스 같은 거를 저장하시면 되니까 좀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한솔 트럭이었고요. 3.5톤 18년식 세탱크 울린차 한솔 트럭 강성국이 내일에서 만들었다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디타이어나 차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 깔끔하게 다 해놨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